네, 이어서 이코노믹 토크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여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만은 확실히 상반기와는 주목하는 그 포커스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각 중앙은행들은 어떠한 스탠스를 현재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의 장재철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떠한 주제로 저희 이야기 나누게 될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에 지난 7월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과연 7월 FOMC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위원들이 했을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궁금해하는 이유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이고 9월에 비코스를 할까 0.5%포인트를 낮추게 될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인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미 그 7월 의사록에 대한 내용은 그 7월 회의 끝나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아틀란타 연준 총재라든지 미네아폴리스 연준 총재들이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7월 그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8월 초에 시장 조정을 불러왔던 노동시장에서의 그 좀 부정적인 어떤 흐름이 반영이 많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월 의사록에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7월 달 회의할 때까지는 많은 연준 인사들이 높았던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그리고 낮았던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이 두 가지의 그 인플레이션과 고용의 리스크가 균형을 이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8월 초에 있었던 시장의 변화를 반영을 하면서 가야 될지 궁금한데 이러한 것들을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이 의사록에 나와 있는 얼마나 많은 연준 인사들이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했을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고용과 인플레이션의 균형을 가져왔던 게 인플레이션의 둔화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준의 그 회의 참석자들이 인플레이션의 추세적인 둔화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앞으로 나올 고용 데이터가 연준의 그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연준이 지금 그동안 코로나 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로 유동성을 많이 공급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네. 이러한 것들이 좀 너무 오래되고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니까 다시 줄이는 양적 긴축으로 돌아섰어요. 지난 6월부터. 그렇지만 그 이후에 단기 자금 시장이 좀 불안해지고 있어서 그 긴축의 강도를 줄이는데 소위 말해서 이 양적 긴축의 속도를 어느 정도 갈 건지에 대해서도 또 논의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지금 8월 초에 있었던 시장의 어떤 불안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과거보다 좀 더 높아진 경기의 둔화에 대한 우려들을 반영하면 양적 긴축은 아마도 올해 안에 종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7월 FOMC 이후에 시장에서는 약간 환호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플레이션과 이제 노동시장에 대해서 약간 스탠스가 변화했던 FOMC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인플레이션이 약간 낮아지고 있고 고용시장도 안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아무래도 걱정을 하다 보니 이번 주 나오는 의사록에서는 파월 의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FOMC가 끝났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8월 22일부터 있을 잭슨 홀 미팅에서 분명히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어떤 시그널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의견 나왔는데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가능성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7월 말에 있었던 회의 이후에
뭐 말씀드렸던 8월 초에 그 시장의 조정이 있었고 그것을 드라이브했던 것이 노동시장, 노동 데이터들, 실업률이 높아지고 일자리 수 증가폭이 축소됐던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뭐 그 통화정책의 수장이 통화정책에서 내릴 것이다, 말 것이다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의 스탠스는 그냥 가져가는데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번에 이제 보통 기조연설이 유일하게 생방송으로 방영이 돼서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연준 의장이 미국의 경제 전망을 하면서 경기 침체는 없을 거라는 데에 좀 초점을 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펀더멘털 데이터를 보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갔다는 징후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안도를 시키고 그리고 그 금리 인하의 폭이나 속도 정도는 사실 잭슨 홀 미팅 이후에 나오는 PC 인플레이션, 연준이 그걸 보고 이제 결정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소비자 물가가 아니라 개인 소비 지출 물가를 보는데 그 데이터와 9월 6일에 나오는 8월 고용 데이터들을 보고서 결정할 거라는 이런 유보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잭슨 홀 미팅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 그 이후에 나오는 PC 지표 그리고 고용 보고서가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또 이제 관심을 두는 게 뱅크 오브 재팬, 일본은행의 스탠스일 것 같은데 일단 그 약간 이슈는 잦아든 듯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에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이슈라는 생각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본은행의 어떤 통화정책의 경로를 보기 위해서는 연준의 경로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결정하는 정책금리와 일본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정책금리의 차가 결국 일본의 엔화 가치라든지 아니면 일본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 스탠스를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 연준은 9월과 11월, 12월 달에 각 25BP씩 정책금리를 내릴 거로 예상을 합니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일본 중앙은행은 올 12월 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2016년 1월부터인가요? 네.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0.1%라는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계속 유지하다가 올해 3월과 지난 7월 말에 정책금리를 올려서 마이너스 0.1%에서 0.25%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약 한 0.5%까지 올리고 내년 2분기 정도까지 이것을 다시 0.75%까지 올릴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은 미국이 점진적으로 연준이 정책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내년 중반까지 정책금리를 현재 0.25%에서 0.75%까지 올릴 가능성이 크고요. 이러한 것들이 뭐 시장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엔화 가치는 지금 뭐 달러당 146엔 정도 하는데 이게 140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본은행의 스탠스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꽤 중요한 이슈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 한국은행의 이제 금통위가 이번 주에 열리게 되고 물론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사실 가장 중요해 보이거든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올해 이제 이번 회의 8월 이번 목요일 22일 날 금통위가 정책금리를 기준금리라고 그러죠. 한국은 기준금리를 3.5%로 동결을 하고 굉장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서울 지역의 집값 상승과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를 감안을 하면 매파적인 동결로 가지 않을까 이런 또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제가 봤을 때는 이 집값 이외에 한국 경제 펀더멘털을 보면 내수 경기가 부진하고 그죠. 또한 외환 시장이 뭐 지금 달러 원환율이 1340원? 30원대가 내려왔다 다시 올라왔죠? 네. 그동안 한국은행이 연준보다 금리를 빨리 못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화 약세를 통한 외환시장 불안 이유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이제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국은행이 지금 좀 늦지 않았나, 금리 인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지금 금리 인하를 고민하지만 미리 금리 인하를 했던 유럽중앙은행과 캐나다중앙은행 그리고 또 영란은 영국중앙은행을 보면 금리 인하하기 시점에 그 3개월 동안의 전기 대비 인플레이션의 평균 수준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0.3% 평균적으로 0.3에서 0.4%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8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전기 대비 인플레이션율이 0.1%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훨씬 낮죠.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9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과 비슷한 수준의 전월 대비 인플레이션율,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율 압력은 낮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 성장률을 보면 이 우리보다 먼저 그 금리 인하한 그 세계 은행 그 지역에서의 경제 성장률 격차를 보면 오히려 저기는 경제 성장률이 올라왔어요. 맞아요.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0.3에서 0.1% 포인트까지 전기 대비 성장률이 올라왔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마이너스 0.2% 거의 3% 역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성장률이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경제 성장을 감안을 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집값을 많이 걱정을 하는데 집값은 좀 굉장히 좀 비대칭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보는 것처럼 서울 집값은 올라가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집값은 아직도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전년 동월 대비로 마이너스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과연 서울과 지방의 집값 문제를 어떻게 차별적으로 다뤄야 될지도 고민이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가계부채 부담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입니다. 근데 캐나다가 금리를 내렸어요. 근데 그쪽은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우리보다 좀 높은 103%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집값 상승률이 우리보다 낮지만은 금리를 내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의 내수 경기가 지금 상당히 부진화되는 겁니다. 그 통계청이 발표하는 그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저 그림을 보면 지난 6월 이후 4개월 연속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경기가 계속 하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종합해 보면 한국은행의 금리는 매크로 거시경제 측면을 봤을 때는 이미 내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사실 고민도 깊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시점은 맞는데 한미 금리 차라든지 아니면은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한국은행도 약간 주저하는 듯한 그런 스탠스가 나오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 또 한국 증시의 이제 영향일 텐데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증시가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 내러티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2700선 위로 완전 안착되면서 이제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시장의 그 센티멘트에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통화 정책 그리고 한국의 통화 정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50bp의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이게 과거에는 배드 뉴스가 굿 뉴스였지만 맞습니다. 지금은 50bp를 인하한다고 그러면 미국 경제 나쁜 거 아니야? 이래서 시장에 굉장히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없어질 수 있도록 점진적인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로 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중요한 중국 경제의 부상이 필요합니다. 중국 경제가 좀 더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지금 한 3분기 정도 되면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중국 경제도 좀 살아나고 글로벌 교역이나 성장세가 좋아진다고 하면 해외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 증시가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과거에는 우리 증시가 세계 경제의 선행지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가 좋아지면 세계 경제 좋아졌는데 이제는 좀 뒤집어져가지고 중국 경제가 좋아지고 미국 경제가 덜 부진해지면 한국 경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 안에 갇혀서 계속해서 좀 이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그 거시 경제의 어떤 흐름을 본다고 하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고 경기가 좀 연착륙하는 소프트 랜딩에 대한 시나리오가 아주 우세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화 정책이 굉장히 긴축적이고 높은 금리 하에서 완화적이고 낮은 금리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은 위험 자산을 좀 선호하게 해주는 그런 기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달러가 약세가 되고 미 국채 금리가 좀 내려오게 되면 상대적인 미국 그 금융 상품에 대한 수요가 좀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반대로 얘기하면 신흥시장국들의 통화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신흥시장국으로의 자금 이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또 다운사이드가 있죠. 항상 긍정적인 면 다음에는 부정적 요인이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혹시 있을 수 있는 미국 경제의 뭐 굉장히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데이터들 이런 것 때문에 변동성이 있어서 적어도 11월까지 미국 대선이 있을 때까지는 좀 이러한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증시 방향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KB국민은행의 장재철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